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5월에 AI 추진 협의체가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주 좀 주목해 볼 만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라든지 뭐 방산 이런 종목들이 밸류 부담이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5월 5일 예정된 AI 거대 반도체 협의 출범입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AI 추진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죠. 그래서 AI 분야를 선도하는 20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 AI 기술의 뭐 발전 방안이라든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서 GPU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AI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을 또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내 AI 부분에 3,9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 중심의 개발 고도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주의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생산 AI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약간 부각됐었던 이슈가 그 삼성폰에 MS의 빙을 탑재한다, 탑재를 검토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지난주 부각된 이후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투자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조용 반도체 업체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장비 시장에서의 영향력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업체 증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딩 장비 매출이 증가되고 내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 동반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했죠. 그래서 소재와 부품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 절감에 따른 이익 개선도 올해 초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는 아니죠. 3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깨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재반등을 노리면서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현재가 2만 200원, 한 2만 원 선에서는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AI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미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2만 원 정도 매수 가능한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 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현대차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내일은 뭐 기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실적은 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완성업체 차량 업체들의 이런 이제 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일 이제 실적을 발표한 HL 만도 같은 경우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18% 정도 증가할 만큼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702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도에 대비 한 2%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인도나 북미 시장의 이제 납품 물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에 자동차 관련된 수출 규모가 17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작년대 뭐 지금 4월 20일까지도 계속 그 자동차 수출이 한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관련된 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시장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인도 시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로 이제 확대가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시장 내에서 2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인도 관련된 그런 이제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보는 게 듀얼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용 내장재, 특히 이제 자동차용 시트랑 그다음에 이제 에어백 쿠션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중국, 유럽 등지에 이제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시장의 에어백에 대한 그 강화가 되면서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인도의 이제 에어백 규정이 기존에 앞좌석 위주의 이제 에어백 의무 장착에서 옆 사이드나 커튼 에어백까지 총 6개의 에어백을 의무 장착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에어백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듀얼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 이런 이제 에어백 관련된 매출이 작년도 전년도보다 270% 성장할 만큼 성장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성장세가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기관들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8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일 만큼 상당 부분 이제 기관들의 관심 사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8거래일 동안 연속 그 기관들이 한 3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좋은 그런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뭐 주가 차트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약간 옆으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3,000원에 매수하시면 어떨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손절은 2,4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듀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